안녕하세요. 오늘 M스튜디오 장비 매뉴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린 스크린 앞에서 그린 책상에서 있는 환경으로 하고 있고, M스튜디오는 그린이 없어도 또할수 있는 AR 모드가 있습니다. 우선 메인 메뉴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환경의 이쪽 화면은 지금 그 메뉴 환경입니다. 이 메뉴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단지 여기 이것이 파워포인트인데, 이 파워포인트냐, 또 이게 지금 이제 메인이죠. 하나의 모니터에 있는 것을 보이느냐, 파워포인트를 보이느냐, 이걸 누르면은 이 화면 모니터 안에 사람이 로고가 뭐 다른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비대면 수업이라는 이 파워포인트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그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오른쪽 그 버튼만 한 번씩 누르면 다음 장이 다음 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그 방에 앞에 모니터가 두개 있으면은 줌으로 상대방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 오른편에 나오고 있는 줌을 다시 안으로 넣은 것인데, 그걸 잠시 다시 이쪽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 모니터 2, 여기죠. 모니터 2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누르고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모니터 2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서 모니터 2로 갔을 때에 저쪽 안에다 줌을 킬라면 이거죠. 이걸 누르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니터 1으로 왔는데 모니터 2에서 줌을 누릅니다. 지금 여기 움직일 때 바뀌는 건 자동으로 이 파워 여기에 이쪽에 있으면 모니터 1, 이쪽으로 가면은 모니터 2로 자동으로 이 스크린이 스위칭 리스트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원 클릭만 하면은 스위치가 되게 돼서 이 모니터 2를 보이면서 거기에 내용을 제 환경을 보이려면 이렇게 혹은 또 메뉴를 보이려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M스튜디오는 두 개의 모니터에 줌이든 파워포인트든 비디오든 스크린 캡처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보이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모니터에 다 이것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타이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타이틀을 누르게 되면 타이틀 쇼 이렇게 되면 이때에 이 자막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 파워포인트 파일에 있는 노트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따로 다른 스크린에 빼낼 수도 있고 또 자막으로 나가게도 할수 있고 안 보이게도 이거 누르면은 안 보이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선생님 혼자서 자막도 또 파워포인트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네 개의 장면은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하는 과정은 스튜디오 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가상 교실에 선생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학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할수 있는데 강의 파워포인트를 주로 많이 쓰니까 파워포인트 파일을 갖다 놓고 스크린 1에 혹은 스크린 2에 자유자재로 파워포인트를 보이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 교실에 강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방송국에서는 스튜디오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스튜디오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 장면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이걸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여기 에디터를 누른 겁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크게 해서 해놓고 이 장면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 모니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액터, 카메라, 액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한번 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 가상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실제 그 스튜디오에 카메라들이 있듯이 가상 카메라를 누르시고 현재 요 장면입니다. 이거 세 번째 카메라가 있는데 이걸 놓고 요거는 XYZ 이거 회전이 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줌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슬라이더를 가지고 XYZ를 바꿔도 됩니다. 이 얘기는 가상 교실에 카메라가 있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씬1에 대해서 이렇게 씬이 완이 있는데 여기에서 카메라를 설정해서 뒤로 빼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누르고 지금 여기 눌렀죠?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빼보면은 스크린이 뒤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보이게 되는데 저기 슬라이더로 움직여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공간은 이러한 공간이다. 즉
저 뒤에 그 스카이박스라고 하는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살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벽이 있고 바닥이 있고 책상이 있고 모니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벽을 누르면 여기 이제 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벽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아, 즉, 이렇게 놓고서 이 장면에서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벽을 선택을 했는데 벽에 여러 리스트가 있게 됩니다. 아, 이것을 바꿀 때마다 그 벽의 종류가 변화가 되는데 한번 벽을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기 갑자기 기둥하고 이런 게 바뀌었죠. 아까 1번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벽이 다른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배치는 공간에 있어서 Z 방향으로 앞, 뒤가 있고, 책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뒤에 모니터가 두개 있어서 이렇게 손을 뒤로 가도 부딪히지 않는 뒤가 있고, 그 뒤에 벽이 있고, 저 뒤에 랜스케이프가 있고, 이게 작게 다림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로고 레이어가 여기 하나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2D 레이어로 3D 공간에 넣고 3D 렌더를 시켜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카메라를 이런 스튜디오에 배치하기 위해서 다시 아까 여기 있는 가상 카메라를 누르시고 이 1번 장면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스튜디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에 나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겠다. 아,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때 이 벽이 다소 폭이 좁을 때는 벽을 선택하고, 여기에 Z, 즉,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서, 창문의 크기를 자유롭게 해주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 컬러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쉐이더 기능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그래픽에 이 월에 해당하는 그래픽의 컬러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색조라고 하는 것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포토샵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색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스카이박스라고 하는 저 뒷그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그림은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 옵션이라는 데를 누르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옵션을 누르면은 이 안에 커서도 바꾸고 지금 이 포인터죠. 커서도 바꾸고 이 그림을 바꾸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파일을 추가하고 뭐 구글에서 좋은 이미지 바꿔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걸 넣게 되면 저런 그림으로 또 이런 걸 넣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그 겨울처럼 할 수도 있고 저런 그어뭐 멋진 그 해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랜스케이프에 벽을 유리벽을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의 이그잼플은 몇백 개를 저희 몇십 개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혹은 파워포인트 바꿔서 로고 같은 걸 넣어서 써도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책상도, 또 여기 있는 로고도, 여기에 있는 월도, 저 뒤에 있는 랜스케이프도 자유자재로 바꾸고 거기에 해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네 개의 가상 카메라, 지금 크로마키가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데 지금 햇빛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밝아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크로마키 부분은 여기에 크로마키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 크로마키 안에서 오토라는 걸 누르시면은 바로 크로마키가 맞춰져서 모든 것은 싱글 클릭으로 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몇 번을 누르면 다 크로마키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 프로페셔널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장면 전환에 가서 두 번째 씬, 세 번째 씬, 네 번째 씬이 있는데 세 번째 씬은 프레젠테이션 주요 모드, 즉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놨을 때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고 하는 장면, 여기다 줌을 놨을 때 보는 장면 이런 것이 되고 네 번째는 반대로 이쪽 만약 학생들이 질문하면 학생을 크게 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녹화가 되게끔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로 여기에다가 이제 줌을 놓고 이쪽 화면에 줌을 선택하고 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왼쪽에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운영 모드로 가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화면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것은 아이템 리스트 모니터 안에 바꾸는 거. 지금 여기를 누를 때마다 이걸 부를 때마다 파워포인트든 이걸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되고 카메라가 되고 로고가 되고 비디오들 쭉 넣을 수 있죠. 파일 추가, 라이브 추가해서 여기에 리스트를 넣고 누르면 모니터 안에 스위치 인튜이티브하게 변하게 돼 있고 반대로 이 마우스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이 리스트는 여기 보이고 있는 리스트는
그걸 누를 때마다 여기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이쪽을 보여주면, 즉 이것은 세컨 모니터에 여기 아이템들을 골라놓고 누르면 스위칭이 된다. 줌에서 화면 프레젠테이션을 바꾸고 변경시키려면 힘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것을 누르면 지금 저는 스크린 모니터 2에 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게 되면 줌이 보이게 되고, 또 이쪽에서 파워포인트로 이쪽을 보인다는 가정하에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간 것이 이 파워포인트를 키면은 비대면 수업 이런 화면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방송실이나 교실에서 그린이 있으면은 여기 화면에 하나는 줌, 하나는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 선생님 교실에서 하는데, 지금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세팅입니다. 즉, 우리는 스튜디오를 만들고 카메라를 배치하고 이제 거기에 장면을 전환하는 스위칭을 각 모니터 칠판에 전자칠판처럼 모이고 하고, 여기는 그림도 그리고 지우기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상 전자칠판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동을 어느 PD가 와서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하는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우스 포인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간단한 마우스 포인터에 의해서 이렇게 포인터가 움직일 동안은 계속 이 장면이 있게 되고, 만약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하게 되면 줌 쪽으로 가서 여기로 움직이면 줌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계속해서 줌에 설명을 하다가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좀 이제 다 됐다 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알아서 선생님 항상 중심의 큰 화면으로 바꿔주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자동 강의, 스마트 강의, 인공지능 PD 기능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파워포인트는 클릭만 하면 되니까 넘기면은 여기 와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장면이 넘어가고, 이런 전용 스튜디오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교실에도 이걸 넣을 수가 있어. 회의실에도 주로 이제 세개 메뉴도 있고 출력이 있고 줌이 있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 노트북으로 해도 되고,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 뒤에서 해도 이렇게 가게, 앞에서 할 때는 앞에 모니터에 이 출력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저희는 원격 수업, 텔레프레젠테이션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우스에 의해서 언제든지 혼자서 할수 있게 되고, 자막도 필요한 경우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각 슬라이드에 맞는 자막이 나오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강의를 녹화하게 되면 완벽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엠스튜디오, 지금 여러분 드리는 건두 가지 칠판을 써서, 하나는 원격지 학생이 보이고 하나는 파워포인트가 보이거나 기타 보이고 싶은 여러 가지 스크린에서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면 프로그램이 날라오게 되고, 그 화면을 마우스가 가리킬 때는 거기를 보고 안 가리킬 때는 선생님이 커지게 함으로써 자동으로 되고, 기왕이면 아름다운 교실에서 만드는 스튜디오, 방송국에서는 촬영을 하려면 꼭 아름다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대야 이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테레비나 스마트폰으로 볼때 장면에 몰입도를 높이게 되고, 또 카메라를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10초, 20초 이상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그것을 변화시켜서 긴장도와 또 몰입도를 높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키 가상 카메라인데 카메라마다 들어가고 나가고가 됩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칠판이든 책상이든 모니터든 모든 거는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상 카메라가 있을 때 가상 칠판의 크기를 바꾸고, 그 칠판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 좋은가는 선생님이 할 때마다 편하게 마우스에 의해서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MBC의 PD가 하는 것 이상으로 또 SBS의 높은 정말 이 방송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국 이상을 선생님 혼자서 꾸미고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과목별로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서 계속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장면의 전환, 이동, 속도 등이 다이 안에 조금씩 만져보시면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매뉴얼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사면은 그 안에 앱스서부터, 사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뭐 100권의 매뉴얼이 와야 핸드폰 매뉴얼이 될 텐데, 저희들도 매뉴얼이 이렇게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써보시면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편리하게 직접 활용해서 이 온택트 시대, 비대면으로 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셀프 방송국,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마음껏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 세계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내용으로 매뉴얼 대신하는 내용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더블 클릭을 하면 커지고 더블 클릭하면 작아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애니메이션 동안에는 클릭이 안 되지만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 만약에 풀스크린 원하면 언제든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풀스크린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우스 클릭에 의해서 된다. 또 그리다가 여기서 지우고 싶을 때는 가운데 마우스만 클릭하면 지워지게 됩니다. 마우스 작동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서서 하실 때는 이 로지에 있는 이 포인터를 쓰시면 이건 뭐한 110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은 커지고 작아지고가 다 되기 때문에 선생님 파워포인트에 다음 장 누르면은 다음 장의 환경이 돼서 교실은 이렇게 멋진 수업 공간이 되게 할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줌을 큰 스크린에 교실에 한쪽에는 줌으로 한쪽에는 프레젠테이션 툴을 하게 되면 교실은 원격 수업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것은 실제 윤회 장관이 저희 장비를 가지고 이런 큰 여기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실제인데 이런 걸로 해서 원격지까지 한 곳에서 하는 강의는 이런 방식으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그래서 칠판을 만들므로써 25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초크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한 20년 전에 프로젝터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스마트 시대 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칠판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가상 칠판 기술, 가상 교실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텔레 프레젠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교실 M 스튜디오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